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에서 성별과 나이, 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고용 등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도했는데요. 2년마다 차별 행위 실태 조사가 벌어지고 이력서에 신체 조건이나 출신지 등의 내용도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글보는 경찰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홀대받아온 인천경찰의 위상을 찾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천경찰청에서는 경무관 이상 승진자를 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월보는 인천시가 트램과 연계한 원도심 주변 재생사업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최근 2020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인천 덕적도 해역에 8조 원을 투자해 1.6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인천에서는 이미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국내 주요 발전사들이 덕적그룹도 이뤄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아직 국내에선 이런 대단위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례가 없고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해양오염과 어업권 보상 문제 등 갈등 요인도 많아 정부의 철저한 사전 검증은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홀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원도심 트램 5개 노선에 대해 권역별 특색을 갖춘 재생사업 추진 전략 마련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함께 시는 트램 도입이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절히 도출해낼 계획이며 5개 노선 중 선도 사업은 부평 연안부두선이 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부평 연안부두선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대부분 원도심을 GTX 비노선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경인선과 인천 1호선, 수인선 등을 모두 지나는 핵심 노선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